다음 중 지수함수인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수함수 봐자. 봐봐. y는 이 x라고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조그만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수라고 불러. 지수.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큰 숫자, 파란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밑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x가 지수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지수함수라고 불러. 오케이?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한번 봅시다. y는 x 세제곱이래. 그럼 이거 지수함수 아니야? x가 이 자리에 지수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지수함수야. 그래서 이건 지수함수가 아니야. 그다음에 니은 봅시다. 5분의 1에 2x. 어? 뭐야? x가 되게 조그맣게 지수 자리에 들어가 있네? 그럼 이거 지수함수 맞아. 세 번째, y는 루트 2에 x. 어? 뭐네? 지수 자리에 x 들어가 있네? 이것도 맞아. 4번, 리을. 이거 봐. 이거는 아까 밑이라고 했잖아, 밑. 지수 자리에는 루트 2가 들어가 있네? 그래서 이건 지수함수 아니야. 그래서 지수함수인 것만 고르라고 하면, 니은하고 디귿 두 개를 골라주면 돼. 됐지? 사실 우리가 지수를 왜 처음에 쓰기 시작하냐면 이런 거거든? 만약에 2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2를 5번 곱했어. 그러면 계산하면 이게 32거든? 32인데 얘를 내가 좀 줄여서 쓰고 싶은 거야. 줄여서. 줄여서. 그럼 2를 5번 곱했다 해가지고 5를 여기다 조그맣게 여기 써준다. 오케이? 2를 5번 곱했다 해서 2의 5승이야. 그러면은 이제 fx가 2의 x승이라고 돼 있으면은 f0은 야 위에랑 아래랑 잘 봐야 돼. x가 뭘로 바뀌었어? x가 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2의 0승이라고 써주면 돼. 일단 이렇게 이렇게 써주는 게 우선이야. 맞아? 근데 모든 숫자의 0승은 얼마다? 1이야. 1. 요거 외워줘. 알았지? 0의 0승 빼고 모든 숫자의 0승은 다 1이야. 알겠니? 자, 그다음 두 번째. f1에 그럼 fx가 또 똑같이 2의 fx가 2의 x승이니까 f2는 x 자리에 2 들어가는 거야. 2의 2승. 그럼 2를 몇번 곱하라는 얘기야? 두 번. 2 곱하기 2에서 얼마? 4 써주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f2분의 3은 2의 2분의 3승이지. 요거 쓰는 법잘 봐, 잘 봐. 분모는 어떻게 처리해 주냐면, 루트 안으로 넣어줘야 돼. 제곱근 루트라고 넣어주면 돼.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안에 2의 3승으로 써주면 돼, 이렇게. 요 분모에 있는 게 여기로 들어오고, 분자가 일로 들어가. 이건 외워줘야 돼, 다시. A의 n분의 n승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분모는 모자를 씌워야 돼. m승근 루트라고 모자를 씌워줘야 돼. 그 다음에 a를 쓴 다음에 n은 여기다 n승 이렇게 써주면 돼. 됐지? 이거 외워줘 그냥. 자, m, n, 자리에 이렇게 쏙 들어가 주기만 하면 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2는 제곱근이기 때문에 또 따로 안 쓰지 그냥. 평소에 그냥 이렇게 쓰지. 루트. 3의 세제곱. 아이고, 미안. 3이 아니라 2. 2의 세제곱. 그럼 생각해봐. 2가 여기 3개 있다는 거거든. 2 곱하기 2 곱하기 2. 두 개는 바깥으로 그냥 나오잖아? 그래서 최종 답은 2루트 2라고 써주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 fx가 지금 2의 x승인데 f-4 곱하기 f1이래. 그럼 f-4부터 먼저 써보면 f-4부터 써보면 2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그 다음에 F2, 2의 2승이지? 2의 2승이야. 야, 곱하기로 돼 있을 땐 지수끼리 뭐 해주냐? 덧셈이다. 2의 마이너스 4 플러스 2라서 결국은 2의 마이너스 2승. 이게 답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지수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그 지수를 빼버려, 이렇게. 그래 놓고 역수치 해주면 돼. 지수에 음수가 있다는 건그 마이너스가 없을 때 역수 뒤집었다는 얘기야. 그 최종 답은 뭐라고 쓰면 되냐면 4분의 1이라고 써주면 되지. 이거 뭐 숫자만 바뀌었지 뭐 달라질 건 없지. 규칙은 똑같아. 그냥 이 숫자가 5분의 1로 바뀌었을 뿐이야.
그러면 fx가 5분의 1의 x 승인데, 그럼 f0은 일단 그대로 써. 암산하지 말고 5분의 1의 0승. 야, 모든 숫자의 0승은 얼마라고 아까? 1이지. 자, 그다음 f3은 5분의 1의 3승이네. 그럼 5분의 1을 그냥 3번 곱했단 얘기잖아. 맞지? 그럼 5분의 1 3번 곱하면 얼마야? 125분의 1이지. 125분의 1이다. 그 다음에 F-4야. 그럼 그대로 써. 일단은 5분의 1에 마이너스 4승. 그럼 5분의 1에 일단 4승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뒤집어주면 되네. 맞아? 그럼 5분의 1에 4승을 하면 625분의 1이야. 이 4승만 먼저 한 거야.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뒤집으면 돼. 그래서 이게 625가 되는 거야. 아, 마이너스는 뒤집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F-1 곱하기 F2다. 그럼 F-1은 5분의 1에 마이너스 1승 곱하기 5분의 1에 2승이지. 잘 봐. 똑같은 숫자 곱셈이면 지수끼리 어떻게 해준다고? 그냥 더해주는 거야. 그럼 5분의 1에 몇 승? 1승. 그래서 그냥 5분의 1이지 뭐. 됐지? 자, 지수함수 a의 x에 대해서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 간단하게 좀 보면은 있잖아. y는 ax라고 돼 있는데 범위가 어떻게 되면 그냥 a가 0보다 크대. 그리고 a는 1이 아니래. 첫 번째, a가 0보다 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만약에 이렇게 해보자. y는 2의 2분의 1승 하면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 분모는 제곱근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다. 2의 1승. 그래서 루트 2가 되거든, 루트 2. 근데 만약에 이 A에 지금은 여기 예를 들어서 내가 2라고 예를 들은 거긴 한데 만약에 마이너스 2가 있다고 보자. Y는 마이너스 2의 2분의 1승이야. 그럼 똑같이 루트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거 실수야, 허수야?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면 허수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좌표평면에 찍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래. 무조건 양수여야 돼. 그래서 무조건 양수여야 돼. A가 지수함수일 때 A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 자, 그러면 그러면 왜또 1은 안 되냐? 봐라. A가 만약에 1이야. 그럼 Y는 1의 X승. 야, 1의 제곱은 얼마냐? 1을 두번 곱하면 얼마야? 1을 세번 곱하면 얼마야? 1을 100번 곱해도 얼마야? 그래, 상수함수야. 그래서 x가 얼마가 들어가든 계산해보면 그냥 다 1이 나와. 상수함수야. 이렇게 되면 이건 지수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 1이 아니라고 뜨는 거야. 자, 이런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봐봐. y는 2의 x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다가 0 대입하면 얼마라 그랬냐 아까? 2의 0승은 1이라고 그랬지. 여기다 1 집어넣어. 2의 1승은 얼마야? 2지. 2의 2승은 얼마야? 4지. 야, 2의 마이너스 1승은 얼마냐? 2의 1승을 뒤집어야 되니까 2분의 1이야. 그래서 여기 찍힌다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 보여?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거 보여?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y는 2분의 1의 x승 그래프를 그려볼게. 야, 이것도 x에 0 집어넣으면 얼마냐? 1이지. 그 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분의 1이지.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오, 좋아.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제곱한 다음에 뒤집으면. 그렇지. 오, 좋은데. 4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아이씨, 밑으로 뚫고 내려가진 않아. 대칭인 거 보여? 대칭인 거 보여? 아, 그러니까 밑이 이렇게 역수 관계일 때는 y축 대칭이구나라는 거알수 있고. 아무튼 이런 식이야. 근데 첫 번째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는데 fx1이 fx2면 x1이 x2이다. 자, 이거는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이렇게 읽으면 돼.
함수값이 같으면 F값이 같다. 즉 1대1 함수라는 뜻이야. 1대1 함수. X의 값 하나에 Y의 값 하나만 대응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건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봐봐. 내가 만약에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그렸어. 야, 여기 1일 때 함수값이 이 위에도 여기 이렇게 하나 있고 아래에도 이렇게 하나 있잖아. 하나의 정의역의 원소가 함수값 두 개를 가져. 그러면 그건 함수가 아니거든. 오케이? 그래서 어느 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도, 세로 선을 그어봐도 교점이, 지금 내가 이거 두개 겹쳐서 그린 것만 그렸지, 연두색만 보면은 어디서 이렇게 선을 그어도 교점 몇 개야? 연두색만 보면 몇 개야 교점이? 이렇게 두 개씩 나오진 않잖아. 하나씩밖에 안 나오지, 그치? 또 노란색을 봐도 어때? 이렇게 세로 선을 그어봐도 노란색만 치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1대1 함수가 맞는 거야, 얘는. 오히려 이 문장 자체를 너네가 알고 있어야 돼. 식이 이렇게 나오면 함수값이 같으면 정의역 F값도 같다. 그 다음에 그래프 점금선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자, 점금선 봐봐. 이게 점점 가까워지는 선 아니냐?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높이가?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 보이지? 점근선의 방정식은 0이다. 맞는 얘기야. 그다음에 A가 0에서 1 사이일 때, 이거 봐. 여기 0에서 1 사이일 때, 밑이 0에서 1 사이일 때. 야, 여기가 분수면 계속 곱해질수록 전체 값은 어떻게 되냐? 2분의 1을 두 번, 세 번, 네번 곱해주면 그 값이 커져? 아니면 작아져? 2분의 1을 계속 곱해주면? 작아지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 노란색 함수는 감소 함수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봐. 함수 fx2가 함수 값이 더 크면 정의역이 더 크다. 이렇게 하면 증가 함수거든? 함수 값이 더클때 정의역도 더 크다. 이렇게 되면. 근데 지금 이게 반대잖아. 함수값이 얘가 더 큰데 정의역 값은 얘가 더 작대. 그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거야, 아니면 올라가는 거야? 이건 떨어지는 거야. 방향이 똑같으면 증가하는 거고, 방향이 다르면 감소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거라고. 봐봐. A가 0에서 1 사이일 때, 2분의 1일 때 점점 떨어지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맞는 얘기다, 이건. 자, 그 다음에 치역은 y는 0보다 크다.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야,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점들은 다 높이가 요 0의 높이보다는 큰거 맞냐? 맞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쌤 이거 이렇게 뚫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2분의 1에 1억승을 해봐. 1억승. 야, 2분의 1을 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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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르는 건데, 2분의 1을 곱한다는 건. 근데 1억 번쯤 하면 그게 음수가 될수 있을까? 안 돼. 무조건 0보다 큰게 맞다고. 잠깐만. 니은은 틀린 거네. 야, 점근선의 방정식은, 점근선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거잖아.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이거잖아, 이거.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 이거잖아, 빨간색. 맞아? 이게 X는 0이야, Y는 0이야. 저기 지금 빨간 선에 있는 모든 점들의 공통점 하나는 높이가 다 얼마란 얘기야, 높이가. 저 빨간 선문 위에 있는 점들은 높이가 다 얼마야? 높이가 0이야, 높이가. 오케이?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 X는 0이 아니라 뭐가 여기다? 그래야 가로선이 돼.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미음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다음에 잠깐만. 내가 리을은 얘기를 안 했네. 참. 리을은 얘기 안 했어, 지금 아예. 얘기를 했다고 생각했지? 자,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다이다. 야, x가 0보다 큰 부분만 점들이 존재하냐? 저렇게 되려면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려면 그래프가 여기밖에 없어야 돼. 0보다 큰쪽 오른쪽밖에. 왼쪽도 있어, 없어? 다 있네. 얘는 안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미음이 되는 거지.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 자, 4의 4승분 루트 3의 3승인데 이걸 지수로 바꿔주면 3의 봐봐. 요게 분모로 내려간다. 동그라미가 4분의 그다음에 얘가 분자로 가. 요건 아까 간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다. 알겠지? 이거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3의 분모가 3이네. 3분의 분자가 4네. 그럼 봐봐. 3은 위의 숫자가 클수록 더 크겠지. 숫자가 1보다 크니까 더 많이 곱해질수록 커지잖아. 맞지? 그래서 위에 것만 비교하면 누가 더 큰지 비교하면 당연히 오른쪽이 더 크잖아. 위에 것만 비교하면 3분의 4는 1보다 더 숫자가 크니까 4분의 3보다 맞아? 그러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가 큰게더 크다 해서 실제 크기도 얘가 더큰 거야. 그거 이해돼? 오케이. 자, 그다음 마찬가지. 3분의 1을 계산해 버려. 3분의 1이 마이너스 1승? 그럼 3이네 그냥. 3분의 1의 제곱 그럼 9분의 1이네. 누가 더 커? 당연히 3이 더 크지. 맞지? 그 다음에 루트 2, 2의 잘 봐.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2거든. 그래서 2분의 1승이고 2의 3이네. 3분의 여기 1승에서 1승 거다. 그 다음에 8, 8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겠네. 맞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할 거냐면 봐라. 2하고 3하고 2를 통분할 수 있는 게 6이거든. 6이거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가 3분의 1승 해주고 다시 3승을 해줘. 그럼 6분의 1승이 되잖아. 맞아? 그러면 그거부터 먼저 써주면 2에 6분의 1에 그 다음에 3승이거든. 근데 얘네 순서는 바꿔도 관계없어. 그래서 2의 3승에 6분의 1승이야. 그 다음 두 번째, 2의 3분의 1승은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게 2분의 1을 해줘야 6분의 1이 되고 다시 2승을 해줘야겠지. 그럼 6분의 1 되면서 이렇게 들어오면 2의 제곱에 6분의 1승이 된다고. 밑에 있는 숫자를 다 맞추는 거야. 아니, 위에 있는 숫자를 여기 위에 지수 6분의 1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찬가지 루트 8이야. 그럼 8의 2분의 1승인데 6분의 1은 여기다가 3분의 1승으로 다시 3승을 해주면 되지. 요게 6분의 1이고 이렇게 8의 3승이니까 64 곱하기 8 45 512네. 512의 몇 승? 6분의 1승이네. 그럼 계산 끝났지. 뭐다 6분의 1승이니까 밑에 있는 게큰게큰 거네. 지수를 다 맞췄으니까 말이야. 맞아? 2의 3승은 8이고 2의 2승은 4고 512잖아.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이고 이렇게 되겠지. 대소관계 표시하면. 알겠지? 같은 경우는 밑이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지수 여기 마이너스 0.2 여기는 1 그다음에 여기는 3이잖아. 5분의 1은 많이 곱할수록 커져 작아져? 작아지지. 그러니까 3이 제일 크니까 얘가 제일 작겠네. 그 다음에 얘가 작고 얘가 그 다음에 제일 크겠지. 이해돼? 반대란 얘기야. 5분의 1이니까. 그래서 대소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해됐니? 함수 y는 a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어. 야, 일단 이거 대칭이동 평행이동인데 y는 a의 x랑 y는 마이너스 곱하기 a의 x는 뭐가 다르냐면 이 마이너스만 달라. 근데 실제로 이 y는 야, 이 마이너스는 x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지 y에서부터 옮겨진 건지 생각해 봐야 되거든. 근데 여기 x 자리에 음수가 막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 없어? 그런 건 없지. 뒤집을 수만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부터 온 거야? y에서부터 온 거지. 그럼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 다른 건안 바뀌고 y만 마이너스 y로 바뀌었네? 그럼 그게 뭐야? x축 대칭이동이야. 이해돼? x축 대칭이동. 그래서 요첫 번째 그래프를 연두색으로 그리면
X축 대칭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아래쪽으로. 이해되니? 자, 그 다음. 요 A분의 1은 사실 Y는 A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쓸수 있고 그거에 X승이니까 곱해주면은 A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그럼 Y는 A의 X승하고 얘를 비교해보면 X만 마이너스 X로 바뀌었네? X좌표만 바뀌면 Y축은 어떻게? Y축 대칭이동 한 거야. Y축 대칭이동 한 거라고. X만 바뀌었으면 Y축 대칭이동 한 거야. Y만 바뀌었으면 X축 대칭이동 한 거고. 그래서 얘는 Y축 대칭이동이니까 파란색으로 그리면 봐봐. 이 까만색 함수를 이걸 기준으로 접는 거야. 여기를 기준으로.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그 다음 y는 a의 여기 y는 a의 x 플러스 1. 야, 이거는 뭐냐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야.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마이너스 1 왼쪽으로 간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어때? 플러스 1이 지금 y축으로 플러스 1만큼이야.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 함수가 위로 이렇게. 이해돼? 그래서 함수의 대칭이동, 평행이동에 대해서 꼬리에 붙은 숫자는 무조건 위로 올려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x자리에 들어가서 비비고 들어가 있는 건 원래 x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움직였다면 x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x축 방향으로 왼쪽으로 한 칸, 즉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면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어주면 되겠다, 이거. 알겠지? 자, y는 2의 x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의 x승 그래프를 일단 그려. 2의 x승 그래프를 그려 일단. y는 2의 x승 그래프를 그리면 돼. 자, 그런데 얘를 어떻게? 야, 여기 이렇게 해본 거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냐 이거? x 마이너스 1이랑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부호랑 반대야. 마이너스 1만큼이야, 플러스 1만큼이야? X축으로 플러스 1만큼이면 오른쪽으로 한 칸이야, 왼쪽으로 한 칸이야? 왼쪽으로 한 칸이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왼쪽으로 한칸 움직여주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은 요거. Y절편인 거 알고 있지? 즉, 아래쪽으로 2분의 1만 내려가 주면 돼. 이렇게. 됐어? 0승을 집어넣더라도 양수가 나오지.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x승 플러스 1. 그럼 얘는 일단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승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러면 y는 2의 x승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거든. 근데 이 마이너스는 여기서 왔잖니? 즉 s축 대칭이동이라고. 그러면은 자 이렇게 그려지겠지. 근데 이러고서 또 어떻게 플러스 위로 한칸 올라갔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한칸 올려주면 돼. 자, 그 다음 아, 치역과 점근선 가지고 오라고 근데 그래프만 그려놨네. 자, 그 다음에는 y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y는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야 돼. 일단 2의 x 그래프를 그려줄 것이고, 2의 마이너스 x는 이게 y는 2의 x승에서 여기서 요 기호만 달라진 거지? 다시 얘기해서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무슨 축 평행이동이냐? x만 바뀌었으면 y축 평행이동이야, y축 평행이동. 됐어? 그리고 뒤에 플러스 2야? 위로 두 칸이야.
그러면 x축 평행이동이면 봐봐. 이게 x축이거든. 이거랑 평행해야 돼. 그럼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겠지. 근데 뒤에 또 이게 어떻게? 플러스 2가 또 있잖아. 그럼 위로 어떻게? 두칸 올라가야지. 위로 두 칸.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냐? 첫 번째 거는 지금 최댓값과 최소값 구하라는 거지. 최댓값 구하라고 나오냐? 최대 최소값. 자, 여기 봐봐. 5의 x는 y는 5의 x야.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함수냐, 감소하는 함수냐? 그치? 5라는 숫자를 두 번, 세 번, 네번 곱할수록 계속 커지잖아. 그래서 기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이렇게 그려져. 다 똑같아. 이런 모양이야. 여기가 1이고. 여기서 이제 대칭이동, 평행이동만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니까, 봐봐.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최소값이고, 2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뭔 말인지 알지?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5분의 1. 그게 최소. 최소. 그 다음에 최대. 2 대입한 거. 5의 2승이면 얼마? 25. 이렇게. 됐지? 마찬가지야. 솔직히 있잖아. 최대값, 최소값은 양 끝단 대입해보고 큰게 최대값이고 작은 게 최소값이야. 지수가 1차일 때는. 지수가 1차일 때는.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는 그래프하고 관련 짓는 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냥 자꾸 그려주는 것뿐이야. 그럼 봐라. 야, 10에 마이너스 x잖아. 원래는 이 지수 자리에 큰게 들어갈수록 더 크겠지. 맞아? 근데 생각해보자. y는 10에 x 그래프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1이야. 왜냐면 모든 숫자의 0승은 1이니까. 근데 y는 10에 x랑 y는 10의 마이너스 x랑은 뭐만 달라? 다 똑같고. x만 다르네. x만 마이너스 x로 바뀌었네. 그럼 무슨 축 대칭이동? 그러니까 x가 바뀌었으면 y축 대칭이동이야. x가 바뀌었으면 y는 안 바뀌었잖아. 축은 안 바뀌잖아. y축 대칭이동이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치?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지. 그치? 그래서 작은 거 대입했을 때가 최댓값이고 큰거 대입해서 당연히 최소값일 거야. 마이너스 3. 높이 봐봐. 여기. 2일 때 높이 봐봐. 이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3 대입해보면 돼. 사실 대입해보면 끝이야. 대입해보면 10에 3승 나온다고. 최대. 최대는 맥시멈. 라지 엠수 줄게. 마이너스 3 지우면 10에 3승이야. 그래서 1000인 거고. 그 다음에 미니멈 엠 값은 2 집어넣으면 10에 마이너스 2승. 그럼 이건 10의 2승 분의 1이지? 그럼 결국 뭐야? 100분의 1이지 뭐. 10의 2승이 100이니까. 맞아?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사실 플러스 1은 증가하고 감소하는 데는 영향을 안 미쳐. 이거 밑에 지수함수를 그릴 때이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만 달라질 뿐. 1보다 작은 애들은 계속 곱해질수록 작아지잖아. 3분의 1은 계속 곱해질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제일 작을 거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제일 크겠지. 그래도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y는 3분의 1의 x 그래프만 먼저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근데 뒤에 플러스 1이 붙었으니까 이 연두색 그럼 어디로 한 칸? 그렇지. 위로 한칸딱 올려주면 되는 거야. 그럼 원래는 1이었는데 여기가 한칸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이 높이. 그 다음에 플러스 2 대입했을 때이 높이. 거봐. 이게 제일 높고, 이게 제일 낮잖아. 이게 맥시멈, 그 다음에 이게 미니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해보면은 3분의 1에 마이너스 2승 플러스 1이야. 3분의 1에 제곱한 다음에 역수치 해주면 되지. 그럼 그 9분의 1이거든. 역수치 해주면 얼마야? 9. 플러스 1이니까 얼마? 10. 이게 최댓값. 그 다음 2 집어넣으면 3분의 1의 2승 플러스 1이거든. 3분의 1의 2승은 얼마? 9분의 1 더하기 1. 근데 9분의 9겠지? 그럼 얼마? 9분의 10. 이게 미니멈 최소값. 자, 그 다음 마지막 거 해볼게.
자, 여기 2x 플러스 사실 요 마이너스 3은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 안 미친다 그랬지. 물론 뭐 계산은 해야겠지만 여기 보니까 밑이 2네. 밑이 2네.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증가하는 함수야. 얘는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 일단 y는 2x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네. 요게. 여기 y는 2x 그래프인데 가만 보니까 x자리에 x 플러스 2가 들어가 있네. 그럼 x축으로 플러스 2칸이야, 마이너스 2칸이야? 평행이동할 땐 반대다잉. 그래서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됐어?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3 붙어 있는 건 위로 세 칸, 아래로 세 칸? y, 요거 y는 원래는 여기 있던 거거든. y 플러스 3으로 있던 거거든. 넘어온 거야. 그래서 아래로 세 칸이야.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건안 바뀌어. 아까 한 얘기가. 그래서 1 대입했을 때가 최소고 3 대입했을 때가 최대겠지. 그래서 1 대입하면은 2의 3승 빼기 3이네. 그럼 8 빼기 3이니까 얼마? 5가 되는 거고. 3 대입하면은 2의 5승 빼기 3이니까 2의 5승은 32거든. 빼기 3이니까 얼마? 29가 되는 거지. 그치? 요게 최소값, 요게 최대값 이렇게 되는 거지. 방정식을 풀으라는 건데 좌변하고 우변을 다 예를 들어 봐봐. a의 b승골 아니냐. 그럼 이제 이큰 숫자가 우리가 밑이라고 불렀고 위에 있는 걸 지수라고 불렀거든. 둘 중에 하나를 통일시켜야 돼. 그러고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통일시켜야 돼. 근데 8이라는 숫자는 2의 3승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러면 8의 x승은 2의 3승 x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이럴 때 3하고 x는 더해주냐 곱해주냐? 곱해주지? 2의 3x야. 그 다음 128은 2의 몇 승이야? 이거 모르면 계속 소인수 분해하면 되지. 이게 2의 5승이거든. 그래서 이거 2의 7승이야. 계속할 수 있으면 계속해도 돼. 2의 7승. 그러면은 128은 2의 7승이란 말이야. 근데 얘랑 얘랑 어떻대? 같대. 그럼 2하고 2 통일시켰으니까 3x하고 7만 어떻게 되면 돼? 같으면 되지? 그래서 x는 얼마?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7이라고 쓰면 되지. 할수 있겠지? 그치? 밑을 맞춰주면 돼.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2분의 1에 1-x승은 요거 2로 바꿔주면 2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쓸수 있잖아. 2분의 1 자체를. 맞아? 그리고서 여기다 뭐라고 써? 1-x는 그대로 쓰면 되지. 2분의 1만 그냥 이렇게 바뀐 거야. 2의 마이너스 1로. 요 마이너스 1하고 1-x는 어떻게 준다고? 더한다고 해서 곱해준다고 그랬어? 곱해주는 거야. 괄호에 있을 때는. 그래서 2의 x-1승이 되는 거지. 그거랑 그다음에 2루트 2는 봐봐. 2루트 2는 2 곱하기 루트 2잖아. 근데 2는 2의 1승이고 루트 2는 사실 여기 2가 있는데 하도 많이 쓰는 거니까 안 쓰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루트 2는 2의 몇 승이 되냐면 2의 요거 분모로 내려간다고 했다. 2분의 1승. 여기 1승이 있기 때문에 앞에 2의 1승이 있고 곱하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야 곱하기로 돼 있고 지수 요거 두개 어떻게 해준다고 했어? 더해준다고 그랬지? 그래서 2의 얼마? 2분의 3승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세 번째 거 봅시다. 요 9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자 9분의 1은 이거 아니냐? 3의 제곱분의 1. 그럼 3의 제곱에 마이너스 1승. 그럼 3의 마이너스 2승까지 됐어. 그리고 81은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3의 4승이야. 그럼 3의 4승 곱하기 3의 x승. 근데 곱하기면 지수 어떻게 해 준다고? 더해 준다고. 3의 x 플러스 4승이야. 근데 얘랑 얘랑 어떻대? 똑같대. 그럼 지수만 같으면 되겠네. 그래서 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 넘어오면 x는 얼마? 마이너스 6. 이렇게 생긴 거는 봐봐. 4에 2x, 그다음에 4에 x 이렇게 있으면 너네가 뭘 봐야 되냐면은 요 2x는 4에 2 곱하기 x 아니냐? 그럼 지수 형태로 쓰면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아니야? 4의 x에다가 밖에다가 2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곱하기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4x승의 뭐야? 제곱이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4의 x를 알파로 치환해 주면 돼. 치환. 치환해야 돼, 치환. 왜냐면 4의 2x랑 4의 x는 제곱 관계를 갖고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4의 x를 만약에 알파로 치환하면 4의 2x는 알파 뭐라고 바꿀 수 있어? 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어. 대신 잘 봐라. 야, 우리가 있잖아. 앞으로 치환할 때는 반드시 따라다니는 게 바로 범위야, 범위. 범위. 반드시. 야, 4의 x승 x에다가 막 마이너스 100 집어넣었어. 마이너스 100. 그럼 4의 100승 분의 1이지. 야, 너네 숫자 뒤집는다고 부호 바뀌냐? 부호는 안 바뀌잖아.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크다고. 음수는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바꾼 이 알파는 0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써놔야 돼. 그러면 저 방정식은 금방 바뀌어지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바뀌잖아. 요거 위에 거 치환하면. 그럼 3, 4, 10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3은 0. 알파는 4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음수 안 되잖아. 알파가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 범위를 안 써놓으면 이걸 못해. 그래서 알파가 4다 그럼 다시 바꿔줘야지. 4의 x승으로. 야, 4의 x승이 4래. 그럼 4라는 건 4의 1승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x하고 1하고 어떻다? 같다. 그래서 x는 1이야. 할수 있겠어? 치환만 잘해주면 돼. 방금 풀었던 거랑 마찬가지야. 3의 2x, 3의 x 이렇게 있으니까 3의 x를 이번엔 t로 치환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t는 0보다 어떻다? 크다 써놔야 돼. 지수 형태로 쓰면. 그러면은 3의 x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3의 2x는 뭐라고 써야 돼? t의 제곱. 그럼 그대로 써준다.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7은 0. 3, 9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10이 나오지? 그럼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9는 0이야. 그럼 t는 3 또는 9 이렇게 나오지 않아? 맞지? 바꿔줘야지 다시. t가 아니고 3의 x로 바꿔줘. 이렇게. 그럼 3의 x가 3이다. 그럼 x는 얼마야? 1인 거지? 그 다음에 3의 x가 9야. 근데 9는 3의 얼마야? 제곱이잖아. 그럼 x는 얼마? 그래서 x는 1 또는 2라고 써주면 돼. 알았지? 자,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3분의 1의 x랑 9분의 1의 x를 구분하면 돼. 그럼 이제 9분의 1이라는 건 그거 아닌가? 3분의 1의 제곱의 x 아니야? 그럼 3분의 1의 바꿔줘봐, 순서를. 어차피 곱할 거니까. 3분의 1의 x의 제곱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3분의 1의 x를 알파로 치환하면 9분의 1의 x는 결국은 알파 제곱으로 치환이 돼. 물론 우리가 3분의 1의 x승을 알파로 치환할 때 반드시 범위가 알파가 0보다 크다는 거. 지수함수는 무조건 0보다 커. 지수함수는. 봐봐, 생각해봐. 아까 그래프 그릴 때 이랬잖아. 증가하는 거 이렇게 그려지고 감소하는 거 이렇게 그려진다고. 여기 지금 0보다 아래에 있는 점이 있어, 없어? 없잖아. 다 0보다 위에 있잖아. 그래서 이런 범위를 여기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치환해준 대로 그대로 쓰면 9분의 1의 x는 알파 제곱. 그 다음에 3분의, 얘가 문제야, 지금. 3분의 x 마이너스 1. 봐봐. 3분의 1의 x 곱하기 3분의 1의 마이너스 1 아니냐? 그렇잖아. 그럼 요거 이제 요게 곱하기니까 얘네 두개 더하게 돼가지고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3분의 1의 마이너스승은 역수니까 3이지, 3. 아, 3이네, 그래서. 그 3분의 1의 x를 알파로 치환해줬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은 뭘로 변신했냐면 3으로 변신한 거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 2가 붙어 있었잖아. 그래서 요거 두개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6알파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7은 0. 3, 9. 마이너스니까 여기 들어가야겠네. 그래서 알파 플러스 3, 알파 마이너스 9는 0이지.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3 또는 9인데
마이너스 3은 안 되지. 왜냐면 알파 아까 0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래서 9만 되는 거지. 3분의 1의 x승이 9래. 야, 9는 3의 몇 승이냐? 3의 제곱이지. 그럼 그대로 바꿔 써볼게. 3의 제곱. 그럼 얘도 3으로 바꿔줘야겠네.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마이너스 1승이 x니까 3의 몇 승? 마이너스 x승이 3의 제곱과 같다 해서, 아이고 미안, 제곱인데 왜 x라고 써? 제곱 같다. 그래서 얘랑 얘랑 어떻다? 같다. 그래서 x는 얼마?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지 뭐.